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자비를 베풀어준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죽음을 자초한 심의.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그리고 왕은 심의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이곳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한 발자국도 성 밖으로 내딛지 말아라. 내가 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심의인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나 3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쳤다. 그러자 심의인은 그들이 가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당나귀를 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솔로몬은 심의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심의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때 너도 좋습니다.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악한 일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니겠지?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길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심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굳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심의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 약속을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심의는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약속대로 죽게 됩니다. 다윗을 욕하였지만 다윗은 심의를 살려주었고 왕위에 복귀하는 다윗에게 간청하여 목숨을 부지했으며 솔로몬이 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림으로 죽음을 자초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왕되어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창조물을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생각의 법도로 세상을 조각하는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